안녕하세요, 미니 애길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언박싱 시간인데요. 오늘 언박싱 한 제품은 FJ107 팔콘사에서 나온 전기 탁한데요. 이 전기 탁한은 별도의 에어 컴프레셔가 필요 없이 이 탁하건만으로도 그 탁하심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보 우드워커나 그 여성 공예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방금 도착한 이 따끈따끈한 제품을 이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관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랩핑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일단 랩핑부터 제거를 해볼게요. 이제 뭐 랩핑 제거하실 때는 조금 이게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살살 이렇게 뜯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그 겉모습에 이제 종이로 이렇게 설명 그 패킹이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먼저 이제 전면은 보자. 팔콘 파워툴스, 팔콘사에서 나온 파워툴스고요. 일렉트릭 브렛 네일러 스테이플러.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플러는 뭔지 아세요? 우리 호치키스라 하는 거 있죠. 예, 디귿자 전기타카. 그 다음에 브렛 네일러 일자 전기타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FJ107이고 네, 여기 이제 그 일자 탁하심은 15mm부터 30mm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테이플 호치키스 심은 15에서 25mm까지 장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뒷면 볼게요. 20mm짜리 호치키스 심이 100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20mm짜리 일자 탁하심이 100개 들어있다고 써 있습니다. 둘 다 20mm입니다. 그 다음에 블로우 몰드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매뉴얼, 여기 속에 책자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옆면 볼까요? 드라이브스 15에서 30mm 일자 탁하심, 그리고 15에서 25mm 호치키스 심. 이제 좁은 호치키스 심이에요. 좁아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로딩 매거진스, 그러니까 미닫이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 탁하심을 장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뭐 for easy loading, 그러니까 되게 쉽다는 쉬운 방식인데 사실 이거 그냥 우리가 에어 탁하건도 전부 다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네. 그다음에 two finger non slip trigger, 그러니까 두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미끄러지지 않는 방아쇠를 장착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All Metal Drive Channel,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부품 뭐 매거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All Metal 금속으로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예, 뭐 보급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목공 작업이나 뭐 기타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이제 환경이 열악함으로 이런 환경에서 좀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재질의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속에 이 그 패킹을 일단 빼고요. 종이로 된 패킹을 이제 제거하고 본격적으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케이스 오픈하기 전에 지금 보는데 굉장히 케이스가 지금 얇아요. 네, 좀 아무리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다니더라도 좀 조심을 해야지 케이스가 깨지거나 뭐 이렇게 손상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터치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예, 별도의 장치 없이 원터치 오프너를 이렇게 열겠습니다. 열면 짜잔. 자, 이렇게 내부가 보이시는데요. 보자. 여기 지금 윗본 뚜껑에 지금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네. 매뉴얼. 자, 그럼 볼까요? 뭐 저가형인데 설마 뭐 한글 뭐 기대는 안 합니다. 제가 기대는 안 하는데 일렉트릭 네일러 써 있고요. FJ107. 자, 뭐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역시 전체 영문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네, 전체 영문 매뉴얼. 그 다음 아까 그 스테이플스 및 타카심이 들어있다고 써있었죠? 네, 뭐 들어있어요. 따보면 자, 네, 일자 타카심 아까 그 외부에 써있다시피 20mm짜리 일자 타카심이 지금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50개씩 돼 보여요. 50개, 50개에서 100개.
일자 타카신 100개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장. 우리 뭐 쉽게 호치케스심이라고 많이 하죠. 예, 좁은 호치케스심. 예, 디귿자 타카심 100개, 50개씩 이렇게 1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필요 없고요. 네. 아, 여기 뭐 하나 또 들어있네요. 요건 뭐냐면은 렌치예요. 조절 렌치. 이제 웬만한 공구에는 다 이런 게 하나씩 들어있죠. 예, 공구를 이제 그 조절하거나 분해하거나 수리할 때 필요한 조절 렌치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자, 이게 FJ107. 네, 팔콘사에서 나온 FJ107 타카 건입니다. 네, 전기 타카. 뭐 이런 마무리나 뭐 그런데 큰 뭐 이렇게 트집 잡을 만한 뭐 그런 건 없고요. 좀 약간 싼 티가 나긴 해요. 싼 티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립감이라든지 무게 뭐 크게 무리 없어 보입니다. 네, FJ107 본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케이스, 플라스틱 케이스. 좀 얇습니다. 뭐 여기 이게 자세히 보시면 뭐 이렇게 제조 과정인지 배송 과정인지 이렇게 찌그러져도 있고요. 예, 뭐 얇지만 아무튼 전용 케이스가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전용 케이스. 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예, 언박싱이 여기서 또 끝나면 아쉽죠?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게 있었는데, 자, 이 유명한 보급형 전기 타카 FJ107하고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F30이라는 에어 타카건. 근데 이 두 개의 무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제가 오늘 언박싱 시간에서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저울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리뷰나 언박싱 할 때 쓰는 제 저울인데요. 예, 저울에서 이제 무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원을 키면요. 네, 제로 지금 보이시죠? 제로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잡으실까? 약간 화면은 이렇게 좀 비뚤어져 있더라도 뭐 우리 보는데 큰 문제는 없으니까 자,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FJ107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전기 코드로 포함한 무게를 한번 재보면은 1.2kg 정도 돼요. 1.2kg. 예, 전기 코드를 포함한 무게. 전기 코드를 빼면은 좀 더 가벼워지겠죠? 전기 코드 뺀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1.1kg, 1100g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1.1kg 나왔고요. 그 다음 F30 어떻게 될까요? 예, F30의 무게. 자, 여기 제가 준비한 F30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에어 타카건이에요. 예, 이 F30의 무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거의 1.2kg. 그러니까 전기 코드를 제외한 FJ107의 무게 1.2kg. 얘는 이제 물론 이제 에어 호스가 있고 뭐 컴프레셔 있지만 그거 다 빼고 순수하게 이 타카건 무게 1.2kg. 거의 똑같은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듀얼이란 말이에요. 얘 하나 가지고 그 드그자 타카심과 일자 타카심 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그런 식으로 보면 얘가 더 우세한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죠. 네, 요 이게 전기 타카와 에어 타카 또 뭐 성능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번째 언박싱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